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꿀마늘입니다. 건강을 위해 천연꿀로 만들어 보았어요. 천연꿀은 벌들이 꽃에서 직접 채밀해서 만든 꿀이라 각종 영양소들이 사연꿀에 비해 30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천연꿀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천성진꿀은 탄소 동위 원소비가 -25.6 수치로 100% 천연꿀이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꿀마늘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모두 마늘을 쪄주는 건 동일합니다. 물이 끓으면 마늘 500g을 찜기 위에 올린 뒤 잘 펼쳐서 뚜껑을 덮고 10분간 쪄주세요. 10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3에서 5분 뜸을 들여주세요. 수분이 날아가도록 완전히 식혀주세요. 두 번째 방법도 동일하게 쪄줍니다. 이 마늘은 한 김만 식혀줄 거예요. 손으로 만지면 으스러지니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한 김 식었으면 계피가루를 뿌려주세요. 완전히 식으면 가루가 묻지 않아요. 세 번째 방법은 끓으면 18분 찔 거예요. 많이 넣게 되면 잘 익지 않으니 500g씩 두 번 쪘어요. 말리면 부피가 줄어드니 이 방법은 마늘 1kg을 사용했어요. 18분을 찌게 되면 항암작용 등 좋은 성분이 2배 이상 올라가요. 그러나 너무 물컹거려 식감이 별로여서 건조기에 꾸덕하게 말리니 젤리처럼 쫀득하네요. 오래 찌는 이유는 마늘의 영양소를 더 많이 먹기 위함입니다. 60도씨에서 12시간 말려주세요. 잘 말랐네요. 기본 12시간 건조 후 크기에 따라 덜 마른 건 더 건조시켜주세요. 건조기마다 조금씩 다를 테니 시간은 봐가며 조절해주세요. 더 쫀득한 식감을 원하시면 그늘에서 이틀 더 말려주세요. 이제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잘 담아 꿀을 잠길 만큼 부어주면 끝입니다. 그냥 찐 마늘은 아카시아 꿀을 넣었고요. 계피 마늘과 말린 마늘은 야생화 꿀을 넣었어요. 꿀이 참 맛있네요. 꿀마늘은 항암, 항산화 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죠. 고혈압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먹는 방법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3-4알 정도 드시면 좋아요. 실온에서 2-3일 숙성한 후 냉장 보관하셔서 잘 저어서 드세요. 천연꿀은 냉장 보관 시 하얗게 결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15도 이하 온도이거나 과당보다 포도당 함유가 많아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